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는 일반인보다는 삶의 고통을 많이 받는 무당분들이 많다는 사실에 아쉬움이 남는 것이 현실이다. 흔히 무속인은 나이와는 상관없는 것이다. 지역도 상관없다. 어느 날 갑자기 신병을 앓으면서 살아갈 방법을 찾는 과정에서 신의 제자로 살아가는 방법밖에 판단이 되었을 때 내림굿을 받는 것이기에 채 10살도 되기 전에 이러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가 하면 나이 50 넘어서 삶의 재미를 맛보려 할 적에 늦게야 발동하는 경우도 있기에 규칙도 무시되고 학력도 무시되고 잘 살고 못 사는 것도 무시되는 것이 아니던가. 차라리 어린 나이에 무당이 되었다면 선생을 찾아다니면서 보고 듣고 하면서 배우고 아직은 어린 나이이기에 영혼이 맑아서 좋은 공부를 할 수 있었겠지만 결혼하고 아들 딸 낳은 다음에는 어린 자식들 뒷바라지에 지아비를 섬겨야 하니 살리마랴 무당 노릇하랴 세상살이의 재미를 붙일 때라 온갖 상념에 시달리게 되니 집 밖에 출타하기가 쉽지 않은 상태에서 내림굿을 받아 무당이 되었다면 삶의 무게는 몇 배가 무거워질 것이기에 힘들고 벅찬 것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망을 주체하지 못하여 별거하는 일부의 무당들이 있다고 보는데 어느 조상신들이 자손이 잘못되기를 바라겠는가. 이는 마음 약한 인간의 탓으로 돌려야 한다고 보기도 한다.